뭐 아시다시피 지금 빅데이터의 시대죠, 그렇죠? 그 미국 같은 경우 동영상이 차지하는 게 60%, 그리고 픽타임 때, 프라임타임 때 무려 90% 정도 점유한다. 근데 넷플릭스 혼자서 US 전체 데이터 총량 20%, 지금 넷플릭스가 약간 맛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한해서 20% 차지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야구가 이끼죠, 그렇죠? 한순간에 특히 오프시즌, 그러니까 포스트시즌 같은 경우는 순간 접속사가 2만 명이나 됐습니다. 모바일에서 저희 KT에서 네트워크 부담면서 마음을 차단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와이파이로만 접속했었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기계와 기계까지 통신하는 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기계와 기계 통신은 아르프는 낮지만은 돈 준다고 고객들이 바꾸는 게 없기 때문에 일단 한 번 잡은 고객은 끝까지 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KT에서도 MTN 쪽 이런 비즈니스, 이런 통신 쪽에 많이 그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이와 같이 어떤 빅데이터 시대의 데이터의 그런 양의 변화만이 아니라 비즈니스 환경도 변화가 있죠. 특히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같은 적은 비용으로서 어떻게 보면 많은 효과를 특히 IT 쪽에다 요구를 하는 그런 CEO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가장 필요한 도구가 뭐냐. 제가 생각하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이고, KT가 2년 전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시작해서 이렇게 여기서 보면 6가지의 어떤 커다란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 한 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우수. 특히 인풋 아웃풋 레이트라든가 기본적인 퍼포먼스에 있어서는 고글이나 아마존은 능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존이나 고글보다 뛰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 선뜻 이 아마존과 고글이 등 글로벌 사업자들 능가하는 건 제가 또 표로 이렇게 보여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수 있지만, 특히 부가 서비스 같은 거는 저희가 조금 뒤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격은 아마존의 70%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저희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터가 가장 중요한 건 네트워크죠, 그렇죠? 네트워크 비용을 저희가 딱 잘라서 털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이렇게 저가로 특히 제공할 수 있고요. 특히 저희는 2년 만에 기존에 쓰고 있던 어떤 그 소프트웨어 벤더들, 넥센타라든가 스트릭스라든가 솔루션들을 내재하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깡통들, 청계천을 살 수 있는 깡통들을 소프트웨어로서 이렇게 벤더 인디펜던스하게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고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시큐리티와 스테빌리티입니다. 저희는 특히 보안 같은 경우는 파이어월, 그리고 특히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외부 침입자와 침입성, 특히 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많은 그 강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를 벌써 천안과 목동에 구축하면서 데이터 센터를 저효율에, 그리고 고효율에, 저비용에 전기료를 적게 들여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특히 그리고 서버를 한 4개가 고집적화, 많이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을 축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력을 인정받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소프트뱅크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최초죠, 그렇죠? 김에다 소프트뱅크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를, 물론 지진이라는 그런 천재지변의 어떤 도움도 있었지만 구축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저희 같은 경우는 풀라인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다 보니까 서버라든가 이런 깡통들을 모아서 고객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고, 또 그것들을 고객이 다시 재판매할, 중간 사업자가 재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화이트레벨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특히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갖고 있는, 특히 저기 아마존이라든가 삼성이라든가 다른 회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단말에 대한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네 갖고 있는 기본의 핵심 역량을 증가시키면서 또 활용하고 있습니다. KT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 우리 사회에 주는 단지 비용이라든가 사업자에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주는 장점은 무엇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잠깐 10으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간지를 집어넣으면 10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서버를 설치해서 테스트하고 하려면 보통 2개월, 3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지금은 단지 5미니트에 한번 클릭하면 자기가 가상 서버나 이런 것들을 자기 컴퓨터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입하는데 15분 정도 걸렸습니다. 특히 과거 같은 경우는 사무실에서만 일을 할 수 있게 됐지만, 요즘 같은 경우 스마트 워킹, 그 온더비치라든가 움직이면서 온더무브 상태에서 일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도구가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입니다. 특히 저희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 센터를 집적화하고 그리고 고집적화하고 가상화, 그러니까 가상화 기술을 도입하다 보니까 특히 환경에도 우리 그린 IT로 실현했지만 연간 CO2 배출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는 1인 벤처를 하더라도 서버가 필요할 때 300만 원, 500만 원 하는 서버를 청계산 사도 300만 원은 되는데,
그거를 갖다가 새 설치해야 되죠. 지금 단지 몇만 원에서 필요한 만큼만 가상화 서버를 쓸 수 있고 하다 보니까 특히 저희 같은 경우 1인 사업자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가입자로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인터프로스를 강조하는 거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 포스트 폴리시를 통해서 클라우드 컴퓨팅을 도입하고 그걸로 절감된 것을 오바마 정부가 국민의 서비스 향상에도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죠. 이를 준비하는 측면에서 레슬리 화이트가 있듯이 인류가 발전하는 데서 가장 두 가지 역할을 승수로 곱하게 뭐냐면 하루에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 총량과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발전함에 따라서 인류는 진보를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데이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인류의 진보를 가져온 석유라든가 석탄과 다르게 사용자하고 생산자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동일하며 그리고 사용하고 사용한다고 해서 그저 기존의 화성열처럼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에너지가 갖고 올 앞으로의 인류 진보는 그 이상이라고 볼 수 있고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이 여기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좀 더 말씀드렸듯이 1인 사업자에 대해서 얘기했다시피 저비용으로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고 과거에는 꿈꾸지 못했던 1인 사업자는 드로프너십을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실현할 수 있을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이 단지 IT 사업의 발전만이 아니라 미래 어떻게 보면 인류 사회에 또 다른 진보를 가져오는 하나의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앞으로 이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가능한 찾아서 창의적으로 이렇게 실현하고 있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많은 개발 회사들을 정당한 가격으로 인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